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첫 번째 겟레디미를 찍었을 때 머리에 다이소 헤어롤을 이렇게 잔뜩 감고 화장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롤을 어떻게 감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. 지금 머리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원래 이거를 머리가 조금 덜 마른 상태에서 해야지 되게 잘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머리에 일단은 물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묻히고 올게요. 머리에 물을 좀 묻혔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뚝뚝 떨어질 정도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살짝 거의 다 마른 상태? 물기가 남아있는? 그 정도 상태에서 해야지 잘 말려요. 이게 저는 이제 머리를 감고 씻고 나서 화장할 때 먼저 얘를 다 말아놓고 화장을 해요. 그 겟레디미 영상에서처럼.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다 끝내고 드라이 해주고 풀면은 컬이 짠! 하고 나오거든요. 자, 일단 이렇게 대충 말렸고요. 이거 진짜로 머리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거의 안 돼요. 예전에 한창 다른 분들 영상 찍으신 거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머리 감고 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풀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고 오랜 시간 방치를 해서 그렇거든요.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얘를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말려주면 이 모양대로만 딱 얘가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시시하게 안 되거든요.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2,000원인가 3,000원? 해가지고 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얘를 세 세트를 사가지고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총 9개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머리 섹션은 나눌 건데 이번에는 얘를 여기 세 개, 뒤에 세 개, 이쪽에 세 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세 가지로 세 파트로 나눠야 돼요. 머리를 뒤로 다 넘기고 여기를 또 세 개로 다 묶어줘야 되니까 머리카락 양 조절을 잘 해주세요. 손으로 대충 풀어주시고요. 일직선으로 쫙 잡고 여기 스펀지 부분에다가 머리 너무 끝에서부터 말면 머리가 다 빠져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지저분해지거든요.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이 고리가 안쪽을 향하도록 손으로 먼저 끝부분을 말아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말아주시고 한 이 정도 왔을 때 멈춰요, 저는. 귀보다 조금 아래. 그래서 여기 고리에다가 얘를 끼우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꽉.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줄게요. 너무 얘를 위에까지 많이 올리시면은 컬이 시작되는 부분이 너무 위쪽으로 가서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. 적당히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. 원래 머리카락이 좀 삐져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 뒤쪽이랑 이쪽 머리에도 마저 해줄게요. 근데 사실 고리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말 때 편하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고리를 앞쪽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얼굴 쪽을 향해서 좀 불편하거든요.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, 근데. 이게 또 바깥쪽으로 마는 거랑 안쪽으로 마는 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어디 한쪽은 안쪽으로 말고 한쪽은 바깥쪽으로 말고 이렇게 해서 해도 예쁠 것 같고 뒤쪽이 안 보여가지고 머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해야 돼요. 이 머리 끝에 부분 끝까지 똘똘 안 말아주면은 풀었을 때 머리 끝에만 직선으로 남거든요. 컬이 안 들어가고.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. 이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저 이거 말 때 좀 머리카락을 쫙쫙 당겨가지고 좀 단단하게 말아주는 편이에요. 컬이 좀 잘 나오라고. 다 말았네요. 제가 메이크업 하는데 한 1시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놔요. 나는 시간이 없다, 방치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라이어를 좀 오래 쐬주는 방법도 있고 일단 저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조금 쐬서 고정을 더 확실하게 해줄게요. 이거는 그냥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얘 바로 풀지 마시고 여기가 식을 때까지 조금 놔둬야지 고정력이 더 올라가거든요. 이거 처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아놓고 얼마나 더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더 빨리 풀리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 감고 나와서 어느 정도 말리고 물기가 있을 때 얘를 잔뜩 말아주시고 화장을 다 하고 다른 거를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저에게 바람을 쐬서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이거 잠깐만 기다렸다가 풀어볼게요.
뜨거운 바람으로 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 여기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. 더 고정이 잘 되라고. 근데 뜨거우니까 화상 주의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식혔으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? 제일 먼저 말았던 얘부터 풀어볼게요.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당기셔서 컬이 안 풀리도록. 이렇게 됐거든요. 이쪽도 마저 풀게요. 정말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나오겠죠? 지금 머리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빨글빨글하죠. 이제 얘를 빗으로 살짝 끝에만 빗어가지고 풀어주면은 괜찮을 거예요. 아마 처음에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. 이거 빗 풀어주고 이것저것 살짝을 밖에 나가면은 풀리기 때문에 처음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 이렇게? 이 정도로? 이렇게 돼도 망한 게 아니에요, 절대. 이제 빗으로 빗어주겠습니다. 저는 붙임머리를 해서 자연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아, 이쪽을 제가 드라이기 바람을 덜 쐈나 봐요. 이거 바람 쐬줄 때 처음에 머리가 조금 젖은 상태에서 하잖아요. 얘를 바짝 말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말려야지 컬이 탱글탱글하게 예쁘게 나오는데 조금 덜 말렸네요, 제가.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밖에 나가면은 금방 풀릴까봐 걱정이시면 그냥 컬링 에센스나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 끝에만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고정력이 더 올라갑니다. 네! 이렇게 오늘 다이소 헤어스틱으로 머리 예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네요. 예쁘게 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가격도 싸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사놓으면 집에 놔두면 뭐 두고두고 쓸 수도 있고. 일단 저는 그 전에 머리 탈색을 되게 많이 했어서 머릿결이 되게 많이 상했었기 때문에 머릿결 안 상한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